역사 오래된 이 경주에서 여러분들하고 금년도 이렇게 모내기를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참석을 해서 여간 기쁜 게 아닙니다. 정말 반갑고요. 여기 건강한 어르신들도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좋고 일선에서 농정에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쌀은 정말 중요하고 농업과 농촌은 소중합니다. 저는 평생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해왔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쌀 산업을 이 땅에서 지켜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뭐 이렇게 상품이 아니라 정말 우리 생명과 같이 소중한 이런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쌀 협상도 하고 이 관세와 검증도 받고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쌀 산업 같은 것들을 어떻게든지 품질이 좋은 쌀을 좀 비용이 적게 드리고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이렇게 들녘 경영체 이런 식으로 들판 단위로 농사도 좀 크게 기계로 짓고 그리고 품종도 개량하고 그리고 쌀 소비도 촉진을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젊은 사람들이 아침 밥을 먹고 이렇게 학교 가도록 이렇게 직장 가도록 만들고 쌀을 가지고 가공 산업도 하고 수출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발로 뛰어다닌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인사 겸해서 이렇게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그 좀 편안하게 식사를 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있는 동안에 그걸 적어 가지고 가서 또 정책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경주를 방문해 주신 이동글 장관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모내기하고 금년을 이렇게 농사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농민들께 대풍과 건강 행운을 기원하면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위하여
Ordinary, but we made it through.